we are GFriend and you are watching Hello Asia.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Hello GFriend. It's an honor to meet you today. You girls look absolutely beautiful.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debut in January. So, can each of the members of GFriend give me an introduction, your role in GFriend, and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에서 리더와 황금 비율을 맡고 있는 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홍삼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메인 보컬 유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귀염둥이 막내 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에서 춤과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신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목소리 은하입니다. Thinking back to your trainee days, can you tell me some of your best memories as a trainee? 연습생 시절에 데뷔를 하고 난 직후에 저희 여섯 명이서 되게 소소하지만 다 같이 활동 중간에 짬을 내서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작지만 뭔가 엄청 일탈한 기분이었고 되게 날씨도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추억이어서 저희도 지금도 항상 자전거 또 타러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How long do you train each day? I noticed that GFriend danced to such very hard choreography. 저희가 아직도 매일같이 이제 회사에 와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컴백이나 데뷔 전에 이제 앨범을 내기 전에는 거의 하루 종일 연습실에만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시간 안에서도 안무 연습을 하는 시간이 되게 비중이 커서 한 많을 때는 10시간도 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GFriend has achieved quite a lot in such a short space of time. You were also nominated for the MTV EMA Awards in the Best Korean Artist category. Congratulations. Thank you. What are your thoughts now that you have actually made your debut as a K-pop idol? 저희가 일단 다들 연습생 기간도 또 길었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다들 가수를 하고 싶다고 꿈꿔왔던 친구들이어서 일단 데뷔를 하기까지도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말 피곤하고 좀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되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막 가수, 막 연예인 이런 느낌은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냥 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원했던 꿈을 이뤄서 요즘 하루하루가 굉장히 정말 꿈 같은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Yeah, 저희 데뷔곡 유리구슬은 가사말처럼 절대 깨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세상을 밝게 비춰나가겠다는 풋풋한 소녀들의 사랑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저희 유리구슬 뮤비는요, 장소도 이제 학교에서 찍고 의상도 교복인데 이제 소녀들의 풋풋한 학교 생활을 그렇게 예쁘게 담아낸 뮤비입니다. 다들 꿈꿔왔던 데뷔였어서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데뷔 무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노래를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Now let's talk about the last comeback, which is Mi Gusta 2. Mi Gusta 2. Can you describe the song and the video? 두 번째 앨범 오늘부터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설레이는 두 번째 앨범 오늘부터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설레이는 소녀들의 마음을 예쁘게 표현한 곡입니다. 유리구슬에 이어서 오늘부터 우리는 학교 생활이 아닌 여름 방학을 맞이한 소녀들이 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약간 재밌게 노는 그렇게 유리구슬 2탄 같은 네 유리구슬 2탄 같은 느낌인데요. 되게 그것도 예쁘게 표현했습니다. Jifren, let's talk about the stage mishap incident where members fell over multiple times. That video went viral and it was reported by many media outlets around the world. Can you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during the performance? 사실 그날이 야외 무대였는데 조금 비가 왔었어요. 그날 근데 비가 왔는데 처음 유리구슬 곡을 할 때는 조금씩만 오다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공연을 할 때 비가 더 많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게다가 무대 위에 나방들이 엄청 많이 있던 상태였어서 멤버들이 이제 무대를 하면서 좀 조심조심 하다가 네, 그만 네, 좀 많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던 일이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를 해서 네, 저희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When will we see Jifren perform in Australia? And what would you like to do in Australia? 저희가 아직까지 데뷔하고 해외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살면서 가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어떤 무대든 어떤 공연이든 상관없이 가서 얼른 호주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싶고요. 얼른 무대에서 서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저희를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불러주세요. Final question would be, do you have a message for your fans? 네, 팬 여러분들, 저희가 첫 번째 앨범 유리구슬에 이어서 두 번째 앨범 오늘부터 우리는까지 활동을 이렇게 끝을 냈는데요. 정말 저희도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었고 팬 여러분들도 또 저희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활동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항상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팬 여러분, 네,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호주를 얼른 빨리 갈 테니까 하루 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G프렌드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